병원만 가도 보장이 된다? 안과 질환은 안과 보험으로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안과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몸이 다 소중하지만 그만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부위 역시나 안과 그 눈이겠죠. 그래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 눈 건강에 또 적신호가 켜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선생님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눈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에 할 것 없이 휴대폰이나 또 컴퓨터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점점 안 좋아지고 노화도 생기고 건조증도 생기기 때문에 눈의 건강만큼 저희가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눈 건강만큼은 정말 예전보다 더 건강을 챙기기에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지하철만 타더라도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또 안경 쓰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현대인들의 안구 질환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그 비율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죠. 그만큼 평균 연령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서 또 수명도 길어진 만큼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력만큼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MC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알고 계실까요? 뭐 예를 들면 관절은 많이 닳기 때문에 뭐 퇴행성 관절염 수술 같은 게 좀 빈도수가 높지 않을까요? 아, 네. 인공관절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 압도적인 1위가 백내장 수술입니다. 노인성 백내장이 2위, 3위를 합쳐도 따라오지 올 수 없을 만큼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무릎 관절 수술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로 치액이고요. 3위가 맹장염, 4위가 기타 백내장 부분이고요. 5위가 이제 제왕절개 분만이 차지하고 있고 6위가 말씀해 주신 무릎 관절 수술, 그다음에 7위가 담석증, 그다음에 8위가 추간팔 탈출증, 그다음에 9위가 간암이나 담낭암 정도 되고요. 10위가 이제 탈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수술빈도가 굉장히 많은 게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일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또 확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 59만 건이 넘었고요. 2위보다 무려 2배 이상 질환이 많아져서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7월 달에 또 실비보험이 개정되는 만큼 실비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수술비 보험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빈도 수술 1위가 백내장이다. 이와의 격차도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내장은 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내장이라고 하면 눈 안에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뿌옇게 혼탁해지는 시력 장애를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고 있는데요. 백내장은 유전적인 원인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임신, 그다음에 풍진 감염 등에 의한 부분으로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노화나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전신 질환이나 눈속 염증, 독소 이런 것들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60대의 절반 이상이 백내장을 앓고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이런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거의 다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백내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평균 연령이 늘어났기 때문에 75세 노인들은 수술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되면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건데 조기 진단이나 예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백내장 중에 하나다라는데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은 없을까요?
네, 백내장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력의 가장 원인인 시력 감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빛이 퍼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눈부심, 그다음에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모기처럼 눈앞에서 뭔가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물의 색깔이 붉거나 노랗게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도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백내장이 심할 경우에는 동공이 뿌옇고 흐르게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의 안에 색깔이 좀 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백내장 발생 초기에는 수정체가 흐리게 보이고 굴절력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인 근시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경 없이도 가까운 글씨를 일시적으로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잠시는 잘 보일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안 좋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백내장과 그럼 노안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보통 노화는 근거리가 잘 보이는 증상이고 이제 노화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근거리가 흐르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요. 보통 40대 이상이 되면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하게 변해버리는 질환이라서 근거리, 원거리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흐리게 보이는 현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을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노화는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데 백내장은 근거리건 원거리건 모두 다 좀 잘 안 보이게 된다라는 점을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백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투명한 계란 흰자가 열을 받으면 불투명하게 바뀌는 것은 계란 흰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백내장의 경우도 수정체 속의 단백질이 노화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변성이 되면서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노화 과정의 일종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노화 외적으로도 백내장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만성질환으로 갖고 있는 당뇨병, 질병 관련 요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흡연, 음주, 또 생활 관련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눈의 시력을 감퇴하면서 노화로 백내장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가족 중에 백내장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의 원인으로 또 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발생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내장은 요즘에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현대사회가 굉장히 시각적인 걸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발생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내장의 주요 원인들, 뭐 식습관도 될 수 있고요. 질병의 요인들도 될 수 있다라고 하니 환경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 외에도 사실은 안구질환이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환들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백내장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안구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에 1번이 바로 노안이 아닌가 싶고요. 노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력이 감퇴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망막 질환, 그다음에 황반 변성, 그다음에 망막 병증 등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눈의 피로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굉장히 크고 작은 눈 질환들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혹사시키는 환경 요인 중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병원에 가셔서 눈 건강에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여름철이 왔잖아요. 뭐 해수욕이나 아니면 수영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눈 질환을 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름을 대비할 수 있는 눈 안과 질환을 꼭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구 질환 하니까 여성들은 눈 화장을 하다가 생기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좀 다래끼가 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여성에게 눈 화장은 메이크업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잘못하면 안과에 굉장히 높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안구 건조증이 있고요. 거기에 눈꺼풀 모서리에 마이봄샘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화장품 잔여물이 남아 있어서 맞게 드는 경우, 이게 이제 뭐 다래끼도 발생시킬 수 있고 결막결석, 그다음에 안검염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눈 화장 하실 때도 좀 나중에 지울 때도 꼼꼼히 지워내서 안과 질환에 좀 많이 오픈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안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들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밀접하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안구 질환을 고생할 수 있다라는 또 뜻도 되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보험을 들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자, 눈 건강을 지키는 안과 보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과 보험이라고 하면 각종 안구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안과 검사 비용부터 진단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검사했을 때 나오는 거, 또 진단 받았을 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수술 받았을 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수술도 다양하게 좀 더 심각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래끼처럼 잠깐 짜내는, 고름을 짜내는 정도의 수술비까지 보장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보험사 특약에 따라 많이 조금씩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만 받아도 되는 상품, 또 치료비도 받을 수 있는 게 것들이 있고요. 또 치료비와 수술을 같이 보장을 받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그다음에 장애 진단, 검사 이렇게까지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도 언택트 시대에 맞아서 동영상 강의를 많이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과 검사 그만큼 또 많이 받게 될 경우의 빈도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 안과 보험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네. 안과 보험은 여러 장점들이 있고 또 최근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렸듯이 백내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안구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저히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싶을 때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안과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50대 젊은 층에서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의료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노안 교정 효과까지 있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 같은 경우에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요, 수술비와 이제 수정체 삽입술, 이제 다초점 렌즈 값만 해도 거의 1,000만 원대를 호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뭐 실명이나 이런 것들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주고 각막 이식 수술 이런 것들도 2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수술비도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눈이 양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낼 수 없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비, 그다음에 안경 파손 비용까지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도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내가 수술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약까지 가입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혜택, 범위, 금액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안과 보험에 좀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입의 요령이나 아니면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안과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제 가입하느냐, 또 내가 질병에 걸린 다음에 가입하시는 거는 보장을 나중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력이 안 좋아졌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연령, 그리고 또한 보장 범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경, 검사 비용, 수술, 그다음에 나중에 장애까지 보신다고 하면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얼만큼 받을 거냐, 100만 원을 받을 거냐, 1000만 원을 받을 거냐에 대한 보장의 크기,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이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갱신형 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은 보험료. 예, 요 보험료도 전문가님들과 꼭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언제 가입을 하고 언제 보장을 받는지에 따라서 내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명을 많이 받다 보니 안과보험 하나 좀 가입을 해볼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저처럼 또 안과보험에 대해서 가입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가입 베스트 플랜 혹시 짜주신다면요? 네, 베스트 플랜 한번 짜봤는데요. 안과보험은 수술비가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험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수술비를 한 개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50세 안과보험의 기준이 보험료가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로 가입을 하시면 양쪽 다 보장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두 개를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2만 원 정도면 보험료가 책정이 될 것 같고요. 보장은 수술할 때 200만 원, 그다음에 안검 내반 수술할 때 200만 원, 백내장 수술하실 때 200만 원 정도 각각 받으실 수 있고요. 눈다래끼 절제할 때는 10만 원부터 많이 주는 회사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모두 전문가들과 좀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결막염 검사 시 통원비로 3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치료비, 진단 받을 때마다 뭐 백내장 진단 받으면 10만 원, 뭐 그다음에 안검 내반, 아니면 안검 하수 진단 받았을 때 10만 원씩 지급하는 치료비 쪽으로 지급하는 치료비가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 50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16,000 원, 남자분이 18,000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좀 한도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개 정도 같이 섞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님들과 꼭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플랜까지 짜주셨는데요. 안과보험에 대한 총 정리 한마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과보험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안과 수술을 주기적으로 자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두 번 정도는 수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지고 노안과 백내장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중점적으로 좀 검사를 받으시고 보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수영장이라든가 해수욕장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눈에 질환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서 건강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